오세요. 자, 아레미 씨와 형정원 씨 부부의 무대입니다. 만남 함께 하시겠습니다. 서로 손도 잡고 노래하시고 또 이렇게 카리미 씨께서 볼도 꼬집어 주시고 예. 이래요. 평소와 감정이 다르다. 아니, 그래도 이게 사랑이 담긴 모습이에요. 사랑한대요 항상. 네. 사랑해 보니까 그래요. 사랑해 보니까 그래요. 네. 노래 부르고 나니까 또 그러니까.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다. 장군이시네. 아니 집집마다 네. 처음에 결혼하게 된 상황도 다르고 또 뭐 반대를 했건 또 처음부터 환대를 받았건 사실 문화 차이는 있기 마련이잖아요. 맞아요. 그건 사실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그 문화 차이로서 힘들었던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며느리 사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. 한국은 이게 정말 다르더라. 우리나라하고 이게 달라요 하는 거 있어요? 결혼해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. 뭐가 달랐어요? 필리핀에 필리핀에서요. 술 한 손으로 받아요. 어른한테도. 네, 근데 결혼해서 여기 한국에 두 손으로 받아요. 맞아, 어른한테 두 손으로 받죠. 그게 어색했구나. 네,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생각이 이상해. 나한테 왜 두 손으로 받아요? 굳이 왜 술 먹는 건데 두 손으로 받아 이런 얘기네요. 맞아, 한 손으로 받으면 안 되죠, 우리 누님도. 그러니까 안 돼요. 아, 크리스 이렇게 아버님께 이렇게 한 손으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. 뭐 다 해봤어요. 한 손으로도 받아봤고 누워서도 받아봤고. 제가 배우 다 해봤어요. 10년 동안 저건 살이 하다 보니까 정신 교육 제대로 지금 받았는데 지금은 이
예, 지금은 또박또박해요. 근데 가끔은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몸이 안 배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몸이 안 배에 있다 보니까 막 하니까 이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누워 있어요. 그럼 누가 뭐 오시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야, 저 버르장 머리 없는 싸움이 저 똑바로 교육 안 시키냐? 네. 그래서 이제 10년 오래 걸렸습니다. 제가 인정합니다. 조금 이렇게 언더란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잘하고 있죠. 사실 글라디스 씨 윗사람에게 대하는 게 한국은 좀 많이 엄격한 편이죠. 맞아요. 많이 저는 다르죠? 처음에 한국말 몰랐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엄마 이거 치웠어요? 해야 되는데 치웠어요. 제가 엄마 이 너 치웠어? 중국 말을 몰라가지고 반말로 반말 했어요. 대놓고 하고 엄마 계속 찾아보다가 갔어요. 근데 저는 약간 영어처럼 유는 누구나 다 써줄 수 있어요. 유노 그죠? 누구나 유. 엄마 아빠한테 유. 친구한테도 유.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. 네. 근데 한국에서 몰라야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? 너무 어려워요. 큰 아빠, 큰 삼촌, 큰 엄마, 호칭이. 맞아요. 그냥 이름만 불면 안 돼요? 그 큰 코모랑 작은 코모도 계세요. 큰 코모 제가 초창기에 이 구별하기 위해서 큰 코모는 누님, 작은 코모는 그냥 누나 이라고 하는데 아 저러면 안 된다. 네. 확실히 이 호칭 어려워요. 맞아, 호칭은 진짜.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해요. 그렇지 상호야. 내가 형이잖아. 왜 반말해? 저도 모르잖아. 그러니까. 내가 형인지도 몰랐으니까. 아니 그래도 말리카 씨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언어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그래요. 텐데 어떤 게 좀 당황스럽던가요? 근데 저도 정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근데 또 어머니랑 둘이만 남으면 더 긴장감 생기고 어머니 또 원래 경상도 사람이신데 이제 충청도로 시집 너무, 오신 거구나. 네, 아니 아버님도 원래 경상도 두 분 다 경상도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사 오신 거구나. 이사를 오셨는데 어쩌다 보니 사투리를 둘 다 쓰시더라고요.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를 둘이 나오면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저기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어느 날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파랑톤을 갖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. 파랑톤 갖다 줘.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시죠? 어머님의 반찬통이 얼마나 많을지. 그러니까 뭐 별 색깔이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파란 색은 없어요. 파란색. 근데 아내는 빨리 찾아줘야지. 어머니 지금 기다리는 빨리 찾아줘요. 어머니 말리카 찾았어. 어디 있는 거야? 그래서 어머니 왔더니 아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보니까 초록톤이었어. 초록색. 하긴 어른들은 초록색, 파란색이라고 그래요. 파란 신호등도 파란색이라고 하잖아요. 아니 그나저나 그 장손집의 4대 며느리인데 냉장고 문 열고 어머니가 뭘 달라고 그랬는데 뭐를 가져가야 되지? 네. 이럴 때가 많았어요. 제사 음식하고 차례 음식 준비하는 건 괜찮아요? 저는 딱히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네,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지 않고 재밌어요. 네,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워낙 이제 전 어머니가 거의 대부분으로 다 메인으로 하시니까 저는 네. 이런 상황을 차려내시는구나. 어머니 며느리가 잘 도와줘요 그래도? 네, 명절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는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근데 한국인이라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. 오. 의사소통이 일단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. 잘하니까. 예, 예. 대화가 되니까. 한국어를 잘한다는 건 잔소리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. 몰라. 네. 어머니가 잔소리가 좀 있지는 않으세요? 좀 많아요. 네, 어머니는 뭐 어머니들이 다 그렇진 않을까요? 아. 야,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며느리.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해. 어떤 잔소리 하세요? 어떤 잔소리? 뭐 가끔씩 작은 실수하면 그냥 아이고 말리 그때 못 살아.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솔직히 이렇게 하시면 전 다 잘하면 되죠. 이렇게 그렇게 싹싹하게 애교가 많으니까 그냥 밉다가도 정말 예쁜 모습으로만 바라봐지고 일단 말리카 조금 쉬어라. 쉬어라. 엄마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하마. 정말. 예, 그렇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다. 아직까지는 그래요.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. 어머니 평소에 딸도 키우셔요?
없어요. 아들만 네. 키우세요. 그러면 이런 며느리 애교가 좀 딸 같고 너무 이쁘죠. 아, 아유 정말 애교가 너무 많아서. 그래. 여기 지금도 애교스러운 눈으로 네. 쳐다보고. 네. 아, 부럽네요. 이 사실 잔소리 얘기하니까 카림 씨 표정이 조금 그래요. 달라요. 맞아요. 별로 안 좋아요. 장모님이 잔소리를 좀. 아, 하세요? 잔소리를 아는데요. 제가 이제 어머니 있잖아요. 이제 아까 노래할 때 보시면 네. 우리. 마누라가 나보다 키가 또 크잖아요. 네. 어, 네네. 이게 어머니가 봤을 때는 키는 다리 더 키가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. 다리 더 크게. 네.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애들이 좋은 건 다 엄마 닮고 이상한 거 말 안 들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다 아빠요. 손주들. 이건 잔소리를 안 하지만 근데 저런 게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이거 누가 닮아서 애들 왜 이래? 뭐 이런 그러니까 말. 이게 아빠다 그런 게 다 아빠예요. 좋은 거 그 예쁘다고 뭐 키 크다고 뭐 이런 거 다 말을 닮는 거예요. 자기 다리 닮는 거예요. 네. 어머님은 뭐 사위가 문화가 달라서 좀 힘드셨던 게 있어요?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어요? 한국 사람 같이. 아침 일찍 나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니까는 부지런하게. 없고 또 내가 저녁 먹고 딜 갈 있으면은 깜깜한 밤에 그냥 들어와서 어머니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수고했네 그러고서는 그러고 어머니 그래서? 저희가 받은 원고에는 사위 흉이 참 많은데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어머니는 오늘 사위 흉을 하나도 안 보셨네 잡정하고 지금 칭찬만 하기로 그치 그치 여기는 뭐 너무 사위가 황소고집이다 맨날 술만 먹는다 게으르다 뭐 이런 거 다 적혀있는 아니 카메라 없을 때 그렇게 다 말씀하셔 놓고서는 아 그땐 그거 다 그전에 먹었던 거고 아. 지금은 많이 아 다 고쳤어요? 네. 많이 줄였어요 어. 아니, 다 고치는 거 아니고 네. 원해준도 고치는 거예요. 와, 아, 그 카리미 씨가 장모님 말 듣고 좀 삶이 바뀐 거예요? 그거는 있잖아요. 이제 어머님이 밖에서 일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뭐 해달라 그런 거 제가 다 해드리고 뭐 이거 해달라고 저거 뭐 수리해달라고 뭐 무거운 거 같은 거는 뭐 옮겨달라고 뭐 용접 같은 거 뭐 띠약거 만들어달라고 우리 집에 기술자가 전혀 못 들어와요. 뭐 집 치는 거 뭐 집 헤어지는 거 뭐 이거 제가 다 혼자 다 해요. 근데 밖에 일이 바쁘잖아요. 그렇죠. 밖에 일이 바쁜데 이제 어머니가 뭐 해달라 그러면 그때 못 하잖아요. 맞아요. 일단 애가 밖에 일은 뭐 시간 날 때 하잖아요. 그때 어머니가 좀 조언할 것 같아서 뭐 안 해준다고 뭐 말 안 된다고 뭐 그런 생각하는데 자신이가 다 해드리는데 해드리는데 네, 해드리는데 어머니는 그때 그때 바로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카림 씨는 바깥 일을 하시니까 여유 있을 때 하다 보니 아니, 어머니 성에 안 차더라. 집에 있을 때.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있잖아요. 그럼 그때 얘기해도 뒤쳤냐? 네. 아, 일단 어머니 쉬면서 해야지. 어머니 이제서 흉 좀 보시네. 네. 네. 이제 조금 나와 조금. 네, 네.